출제의 경향이 1문제는 언어, 그리고 1문제는 지문에 관한 문제입니다. 효율적인 수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. 파이팅!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. 저를 믿고 제 강의를 충실히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합격은 멀지 않을 겁니다.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기본적인 점수는 암기에서 나오고요. 고득점은 이해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불가능이란 것은 의견에 불과하죠.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요. 쌤을 잘 따라와 주세요. 자, 그럼 여러분들 2018 합격 가자!